일단 저의 상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찍고 있어요? 네. 오케이.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지라 일단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규동이 형 집이 옵션 중에 하나였다. 그치? 형은 누님이 언제까지 계세요? 한 6월 말. 그럼 진짜 급하네. 내 입장은 마음이 그 형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. 그러니까 조윤이 형이랑도 투베드룸 하고 비싼 생각을 해봤죠. 지금 형 나가 있으니까 계속. 근데 다운타운 투베드룸 내가 보니까 한 2,000불 하더라고. 만약에 한 나 400, 조윤 400, 한 800이고. 그럼 우리 솔직히 400이면 진짜 싼 거야. 예전에 세 명 있었잖아요. 그래도 위치가 다운타운이니까. 나는 솔직히 지금 위치가 중요하진 않아 사실. 다음 주쯤이면 알 수 있어. 그럼 나도 다음 주쯤 알겠어. 400불의 유틸리티는 따로야? 난 따로 하고 싶어. 저 입주자 회의 중이어서 지금 나와요. 또 그 후에 그 나와? 또 찍고 있어요. 네, 컨텐츠 집 구하기 컨텐츠. 지금 렌트 주고 왔거든요. 이제 꺼내. 이거 포함해서 400불이면 자꾸 후딜인데. 포함해서 400불 내가 아껴 쓸게요. 아니면 한번 해보고 하면 얼마 나오는지 알려줘. 아 근데 솔직히 400. 아니 양심 없는 건 아는데요. 400으로 드려. 저희도 가난한 학생이고 막 이래가지고 375불에 야 이게 그거 아니냐? 거의 조삼모살급인데. 포함해서 하는 걸로. 아니 원수 400을 다음 방송 틀 400이고요. 한번 생각은 해주세요. 아,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. 아, 나 짐이 진짜 많아. 그래서 형을 제임스 형방 주는 거예요. 왜? 거기가 제일 크고 옷방이 워킹 아, 클로즈 이거 반만 해. 나는 왜 이틀 따라오고 싶냐면 나 1월 달에 밴쿠버를 좋아하는. 근데 감사한 거는 형이 1월 달에 가도 우리 렌트 안 올리시겠다. 어 진짜? 그러니까 둘이 사는데도 똑같이 받으시겠다는 거지. 그런 면에서는 UTL 안 받아도 우리가 사실 뭐 할 말이 없긴 하죠. 그래서 니네들 그때부터 알아서 UTL. 그러면은 겨울까지 UTL 포함한 걸 400을 받고. 아니 겨울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. 니네들이 정하는 겨울이 언제? 형 나갈 때부터. 1월? 응. 12월까지는 형 UTL 포함으로 받는 거잖아. 1월 때부터 대충 우리가 둘이 UTL 다 내는 거야. 니네들 들어오는 날짜가 난 빠를수록 좋아. 1월 달에 들어올 거면 아예 집 전체를 다 넘기면 되고. 형이 1월 달에 익스텐드에서 짐 다 빼서 또 어디다 놨다 했는데. 그치 아무리 없어도 진짜 딱 해리어 두 개 다 들어가. 아, 지금 유튜브 각이 충분히 안 나오는데. 내가 지금 했던 질문 다시 할 테니까 대답을 하고 근데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는 내가 질문하는 장면만 하는 거지. 뭐 어거지 컨텐츠 아닌가요?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다? 어 너희 집에 그거 있지 세탁기랑 드라이어. 어 주차장이 그 에어컨 있어? 아니, 거짓말 있어. 한국 뭐 나쁘지 않지. 여름에 방문 열어놓고 자면 돼. 형님들은 뭐 하십니까? 우리 지금 유튜브 컨텐츠 찍고 있으니까 꺼져주세요. 쟤는 렌트 안 내는데. 자그만 짐이 있어요. 어? 짐이 있어? 자그만. 얼마나 작아요? 굉장히 작아요. 아 그래요? 키는 어떻게 됩니까? 키. 키는 제가 하나 만들어야죠. 키는 무료인가요? 키요? 네. 아 이거 뭐 규동이 아까 정확히 유틸리티 얘기했던 것도 지금 이렇게 대화해 있는 약간 말렸다 이거. 굿딜이긴 해. 지하철역도 걸어서 10분 아닌데. 굿딜인데 딜을 쳤어 우리. 어.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잔악계들. 그 지인들끼리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싸게. 우리가 같이 살면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. 아, 20분 나오는 거예요. 그게 또 잘 돼서 컨텐츠 잘 돼서 유튜브 크면 또 조윤이 형이 고기 가끔 사오고 하기. 잘 되면 이제 렌트 올리지. 화장실 시켜줘 어떻게 돼? 나는 뭐 짐을 가게 되면 짐을 씻고 나도 짐 멤버를 하려 했어. 그냥 씻기용? 하나 뭐 그다음에 뭐 락커에다 먼저 물건 넣고. 역시 진정한 유목민. 짐 락커에 개인 짐을 넣는 플라. 본인 집을 두고 심지어 자기 집인데.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12월까지는 유틸 포함 400불이라고요? 어떻게 되는 거야? 확실해, 그치? 확실해. 아 그래? 아니 뭐 나는 이해는. 알았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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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내가 지금 없을 때는 니네 소리 알았어. 오케이, 그치? 오케이, 오케이. 인터넷 또? 끝. 인터넷 끊자 그냥 규동이 없을 때. 끊고 살자. 그래. 뭐 아니, 필요 없잖아. 집에 쓰지 마. 메트로 슈퍼마켓 있고. 아 맞아 맞아. 푸시타 있고, 서브웨이 있고, 정크투 있고. 한 2분 거리예요. 아 그럼 우리 주소도 바꿔야 되네 이사 가면 그 면허. 그 인터넷으로 신청도 된다며. 다구 같은 거 다 있어? 탁이는 그런 건 있는데 개인 거는 뭐 침대 이런 건 너가 알아서 해야 되고.